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시작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에 묵시록 3장 10절까지 했습니다. 맞죠? 네. 3장 1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 신자에도 유다인인데 유다인 아닌 유다인 같은 너, 유다인인 듯 유다인 아닌 유다인 같은 너가 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견디라, 경상도 말로 젠디라 갑니다. 인내하라. 자, 11절입니다. 내가 곧 간다. 예수님의 도래, 예수님의 왕래를 매번 시기적으로 주장해온 이들이 있었죠. 그 유명한 다미 선교의 사건, 또 뭐 마야에게 따르면 2020몇 년인가 또 있다는데, 23년인가 뭐 아마 그때쯤 되면 또 시끌시끌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은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겁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과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게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때이고, 어느 때? 이게 1999년일 수도 있고, 1996 아직도 수많은 넋이 살아있고 모두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걸 나는 볼 수가 있었지. 점점 더 그런 서태지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여기였죠. 세기 말. 그리고는 그걸 바탕으로 두려움을 늘 조장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수많은 다른 종교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숫자가 다 차가니까. 예. 근데 같은 개념인 거죠. 겁 주는 거예요. 겁. 그리고 점집가도 겁 줍니다. 요거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 잘 이루어질 건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해갖고 뭐 사람이 늘 충실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두려움의 굴레로, 아 이걸 회복하려면 뭘, 이걸 회복하려면 뭘, 그 다음은 몇 천만 원짜리 굿을 한번 하면 나아질 거다. 결국엔 다 돈인 거죠. 돈과 두려움과 이런 요소들은 다 거기서 같이 노는 거예요. 속는 놈이 티미한 거지 뭐. 좋은 거 다 놔두고 지가 지발로 찾아. 특히나 세상 사람들이 점집에 간다는 건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뭘 하든 자기가 알아서 하람.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천주교 신자들이 지발로 찾아간단 말입니다.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호기심으로 시작하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것과 이게 다 연계돼서 돈도 갖다 바치고 마음도 갖다 바치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악마는 요거를 자주 써요, 요거를. 그럼 반면 하느님은 뭘 쓸까요? 하느님은 자발성에 기댑니다. 이걸 일으키는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도와주는데도 알게 모르게 도와주셔서 지나고 나보니까 아 그게 하느님의 발자국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팠어. 근데 아프고 나니까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프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건 다 새로운 게 아픈 거죠. 관계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든저든 다 아파보면 그 전에 성하던 것의 요소를 깨닫게 돼요.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차를 딱 세우고 나오면서 어머야 또 밑에 지퍼를 떡 열고 나왔네. 20대만 해도 쌩쌩했는데 그럴 일이라고는 아이고 그거야말로 세상 더없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깜빡깜빡하는 거죠. 이제 벌써 뭐 이제 막 정신도 없고 뭐 미국 갔다 와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얼른 장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발성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경고를 안 하시냐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 아닌가 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수준의 경고를 주세요. 만약에 하느님이 당신의 실제 영광을 드러내버린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리 꼼짝 못하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겁이 나서 어떻게 살아?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장엄하신 분이 세상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저리 가라 카이소. 하느님은 인류의 반을 없앤 게 아니고 그 모든 존재 자체를 만들어내신 분이니까요. 이 돌들에게서 아브라함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예. 헌데 그걸 유지하고 계신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그래서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명함은 절마는 말안 듣는데 쥐기쁘지 말라 살리도록 이겁니다. 간단하죠? 예. 내 남편 꼴 보기 싫은데 저 그냥 하느님 빨리 쥐기뿌면 안 돼요? 지 좋을 때는 결혼하자 카디마. 그죠? 그래갖고 월급 갖다 줄 때는 막 고맙다고 땡큐 하고 막, 아이고 그래도 뭐라도 미개하지 하고 막밥 차려주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돈도 못 버리고 계속 귀찮게만 있겠네. 자꾸 못되게 한다. 사람이 그래. 얼마나 못돼 빠졌는지. 지 못되는 줄은 모르고 내 친구들 만나 남편 욕하는 기라. 지가 못됐는데 맞지요? 그냥 웃지 말고. 예? 안 그래 봤어요.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나도 안 그래 봤어요. 자, 하느님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당신의 말씀이 처음에 우리와 함께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그 말씀. 당신의 말씀 아니고서는 생겨난 것이 없다 하신 그 말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숙제 검사하러 오는 거죠. 처음에 보낼 때는 우리를 요만한 사랑으로 보냈는데, 어릴 때다 귀엽잖아요. 예쁘고. 그죠? 예? 어릴 때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사랑하고요. 어릴 땐다 사랑해요. 사랑이 막 뿜어져 나와요. 아이에게서. 세상을 정말 천진난만하게 보고 경탄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변질되지. 그러니까 변질된다는 건두 가지 방향으로. 더큰 사랑으로 혹은 덜한 사랑으로. 있는 거막 깎아먹는 거야. 그 아이의 순진성을 부모가 막 이용해 먹는 거죠. 이쁠 때는 막 이쁘다 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뭘막 사주기 시작합니다.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막 그랬더니 아이의 마음 안에 사랑이 커나가는 게 아니고 역으로 자기가 더 이기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란 존재는 이렇게 원래부터 늘 보살핌만 받는 존재구나. 그죠? 우리가 형제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서열이 정해지고 큰형 무서운 줄 알게 돼요. 큰 언니 무서운 줄 알게 되고. 근데 이게 혼자 살면 달라져요. 사랑만 받는 거예요, 사랑만. 물론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예? 무정작증이다, 남자가. 그러고 여자 임신이 안 된다. 그래, 우야다, 그래갖고 겨우 한명 겨우 생겼어. 그렇게 해서 돌보면 그건 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선별적으로, 좋은 걸 선택해서 많은 게 싫어서 좋은 걸 선택하는 고 선별하는 삶을 살아오면 자녀를 키울 때도 그 관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뭘로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좋은 걸 선택했어요? 아니면 육적으로 좋은 걸 선택했어요? 영하고 상관없죠? 편하고 좋은 거예요. 편하고 좋은 거. 기준점이 편하고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편하고 좋은 기준점이 어디로 고스란히 가겠습니까? 아이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옛날에는 뭐
여기가 좋고 나발이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전후에 그 보릿고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 딱히 임신을 하려고 하니 콘돔을 살 수가 있나 뭐 그냥 뭐 생긴 대로 그냥 낳는 거지. 원래 다 낳는 거고 주변 다 낳았고 나도 잘 키웠고. 근데 그게 안 돼. 이제는 이제 이게 이걸 조절할 수가 있다니까. 편한 삶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이 엉망이었던 만큼 영도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르다 보니 나중에 자라 보니까 아 이게 형제간의 우애관계라는 게 이게 소중한 거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뒤늦게. 옛날에는 부부가 이혼할 생각을 왜 합니까? 저런? 웃기지 말라카 해서. 그건 넘사시러운 일을 왜 해? 그냥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간다 하고 나서 그 남편 보내고 나있긴 해. 막 적적하게 막 그래도 둘이 같이 숨쉬고 살 때가 나았다 뭐 이런 고민이라도 해보는 거지. 그 전에 60대 분 갈라 섣부른데 뭐. 진짜 귀찮다고 각방 쓰작하고 그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가치를 가치가 점검되기도 전에 그냥 파괴되니까 어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써봐야 할 거 아닙니까. 결혼생활이 정말 마지막까지 서로가 서로를 작별할 때까지 가봐야 그게 좋은 줄 알지. 이? 근데 그건 누가 또 조장을 한다? 앞선 선배들이 다 조장한 거예요. 야 너는 내처럼 살지 마라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죠? 악한 이들의 입에서 나와요. 선한 이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의 삶이 팍팍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악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퍼져요. 보통 주변에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사니까 말을 많이 하지만 평소에 말 많은 인간들 있잖아요. 모이면 그 모임을 주도하려고 가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다 현명한 말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정말 멍청한 말들이 수도 없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린 선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영적으로 유익한 말들을 선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때가 다 차버렸어. 그 때란 건 어떤 걸까요? 하나는 익음이고 하나는 썩음입니다. 썩을 대로 썩으면 니는 안 되겠다. 익을 대로 익으면 어여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가 다 찬다고. 근데 그때가 차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생명이라는 때도 있죠. 우리 육의 한계가 다 차는 때 그것도 역시도 차니까 이든 저든 그건 이제 하느님께서 정하신 시기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그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 만나야 돼요. 살아있을 때 나의 때를 완성시켜서 신앙의 때를 완성시키고 믿음의 때를 채워서 그분을 먼저 만나서 우리의 생을 뭘로? 사랑으로 열심히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남은 생을. 우리 사랑하라고 창조됐어요. 사랑하라고 태어났고 사랑하라고 창조되었고 사랑하라고 삶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사랑으로 한번 채워보라고. 헌데 그걸 뭘로 채우고 있어요 우리? 탐욕. 뭐 이제 전부 다 이거지 뭐. 탐욕, 이기심, 두려움, 걱정, 분노, 원한, 시기, 증오 뭐 이런 거. 이런 거 자꾸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야야야 니 언나 이래 되는 거야. 에? 이런 거 자꾸 채워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다 나 죽일락 해요. 맞죠? 에? 사랑을 해도 죽일락 하는데 이거 있잖아 증거요. 어? 사랑을 열심히 해도 죽일락 하는데 자꾸 남들 원한을 사고 시기를 사고 증오를 산다 그 꼴랑 그 유산 그거 지 하려고 자기 살 돈은 충분히 있는데 존엄함은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욕심내다가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죠. 예. 그러면 24시간 나 미워하는 사람 하나 생긴 거야. 좋지 뭐. 돈 욕심 사람이 한번 잘못 끌리면요 아마 평생을 기억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 70에 이제 한번 회개 좀 하려고 이제 하나님한테 갔는데 신부님 내가 우리 언니야 하고 근데 이제 요 잘못했다 칼락해도 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앉았다. 웃자라고 내보고 내 아직 있나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회개 좀 하라고요. 온다 갈긴 해. 내가 곧 간다 안 갑니까?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우리 생은 곧이에요. 곧. 전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은 삶이에요. 금방이라고. 영혼에 비교하자고, 영혼에요. 근데 뭐 그 영혼이 피야 말이지, 그죠? 네. 자, 그 영혼 보여줄게요. 오, 시몬이 어떻게 해요? 그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네.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그분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은 제가 제 생각대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선포 내용이 담긴 성경 안에서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이고 제 확신과 더불어서 전달하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상상화가 아니에요. 유니콘이 아니라고요. 귤을 먹으면 유익하다는 걸 누가 알아요? 과학자들이 그 연구해냈고 우리는 그 과학자들을 믿는 거예요. 과학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미친 듯이 건강식품을 찾아 먹는데 때로는 전혀 다른 믿음이 숨어있죠. 거기에는. 근데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그 부작용을 숨기고 좋은 것만 잔뜩 인삼이 몸에 좋대. 그 저마다 인삼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한의사들은 그래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우린 가장 단순하게 열만 생각하죠. 열 많은 사람 먹으면 안 된다고. 약재예요, 약재. 약이라고. 약을 아무나 먹습니까? 미국에서 사온 비타민이라고 하면 전신만 씨 입에 털어 엮는다. 좋은 줄 알고. 어? 그 먹다가 어디 돌 생깁니다. 그런 거. 그래. 유명하잖아요. 미제락 하면 좋아가 아마. 막 털어 엮는다, 입에. 약이에요, 약. 약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우리 약은 이거야. 건강하게 기쁘게 잘 먹으면 돼요. 너 먹지 말고. 내가 그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또 2kg 쪘다. 맛있긴 맛있더라. 고기가 좋대요. 다다다다다다다 다. 미디엄으로 플리즈 해가지고. 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가옴은 바로 이 요한 묵시록의 저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의 도구는 누군가가 실제로 목격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실제의 목격이라는 건 우리가 마주하는 이 물질적인 실제를 목격했다는 것이기보다 영적인 실제예요. 행복도 실제고 기쁨도 실제고 우리의 슬픔과 좌절도 실제예요. 현재 우리는 이 책상에 앉아있지만 지금 나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한탄할 만한 일을 한번 떠올려보면 그 죄책도 실제예요. 근데 그 죄책이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서 고해성사 안에서 해소가 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라짐도 실제예요. 우리의 양심이 죄책을 떠올리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린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너희의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내가 흰털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걸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믿어야 말이지. 오늘도 저 이동성당 오전에 미사 갔거든요. 요즘 성지순례 시즌 아닙니까? 신부님들이 미사를 자주 가신다. 아니 미사를 자주 간다는 게 아니고 성지순례를 자주 가고 본당이 텅텅 비십니다. 그 덕에 우리 대리구 신부님들 바쁘다. 내일 또 가야 돼. 내일 저녁에. 금요일 오전에 또. 시차 적응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쉴 틈을 줘야지. 사람이 그죠? 아따.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도 내 화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그걸 잘 간직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요 필라델피아 신자는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 신뢰 안에 믿음 안에 살아왔으니 그 믿음의 열매를 갖고 있고 그걸 빼앗기지만 않으면 돼요. 이 우리가 이 세례의 은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세례의 은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잃지만 않으면 돼요. 잃지만 않으면. 뺏기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받는 순간 뺏기 뿐이다. 그 축하시 간다고 형제들하고 모여갖고 술 한잔 그 하게 하고 주사 한 뿌리 뿐아 은총 고날로 당장 빼앗기 뿐입니다. 어? 전화. 국제전화가 왜? 파푸아 뉴기니? 뭐야? 죄송합니다. 자, 잃지만 않아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간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잃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깨어있음이죠. 은총에 깨어있음. 아, 내가 이 은총을 받고 살아보니 이게 좋더라. 이게 좋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옛 좋음, 술 마셔도 우리의 육체가 반응하고 취기가 느껴지고 좋잖아요. 이 옛날 쾌락들, 돈을 한번 팡팡 써보니까 그게 꽤 괜찮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옛 좋음에 또다시 유혹당해서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건 속음의 과정이죠. 속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선택하는 사람이니까요. 인간은 저울질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는 더 좋은 것에다 무기감을 둬요. 유산 때문에 왜 싸워요? 유산이 좋으니까. 남편 욕을 왜 해요? 남편 욕하는 게 속이 시원할게.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우린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선택해서 여기 온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어? 물론 7만 원이 아까워서 온 사람도 있겠지. 돈이 아까워서 왔다. 뭐 이러면 뭐 그게 좋겠지만. 7만 내고 딴 데서 얼마든지 더 좋은 거 할 수 있잖아. 하다못해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그죠? 여러분은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깨어 계신 거죠. 일종의. 자,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벽돌보다는 기둥이 낫죠. 건축 재료 가운데에서도 더 중요한, 지금 여기도 기둥이 있죠. 예, 저 안에 분명히 철골이 들어있고 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석고보드도 물론 이 집안의 구성용품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건 지진 잘못 나면 위에서 막 후두두둑 떨어집니다. 막. 예, 벽체도 어떤 종류의 벽은 근간을 형성하는 벽이 있고 어떤 종류의 벽에는 구멍을 내도 상관없는 벽이 있어요. 건축사가 알아요, 그거는. 여기는 지금 지하니까 뚫을 벽은 없겠다만은. 그죠? 저런 문짝은 떼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끼어 있어도 상관없고 빠져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위치에 끼어 있어서 다른 이들이 거기에 의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탁을 엉뚱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저를 통해서 나를 밟고 하느님에게 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인데 때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발견이 되죠. 대부라면서 수도 없이 대자를 만들어서 그런 의탁의 관계를 조성해냅니다. 이게 한국은 좀 덜한데 교포사회나 이런 데는 그게 심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누군가가 내 뒤를 봐주지 않으면 정말 외톨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결탁관계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당 안에 모임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성당 안에서 대부 대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가끔씩 한국에서도 발견이 돼요, 사실은. 예. 근데 한국은 덜하지. 왜냐하면 한국은 다른 옵션이 많잖아요. 이 성당 아니면 내가 딴 성당 가면 되잖아. 정 안 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거 오래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걸로 피해라 했습니다. 멍청하게 거기서 계속 있지 말고. 만약에 진짜 그게 박해라면. 근데 미국은 그런 옵션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현지 성당을 가기도 힘들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되세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중요한 기둥들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라고요. 뭐 신부님 저는 평신도라서 안 됩니다.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신앙을 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리 체계를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양선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먹고 사는 이가 되라는 거예요. 네? 좀 손해보고 살라고. 막 챙기지 말고.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주변 일대가 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우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요. 안 가고 어머야 그놈 인간 인자 같다 가면서 속 시원해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고. 에? 근데 이제 그 사람 없이 우째 살고 이런 존재가 돼야지. 뭐 물론 돈을 빌려줘서 그거 아니고 돈을 빌려주면 가면 좋아합니다. 맞겠죠? 내한테 돈 빌려주고 그 정보는 저 사람만 아는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 오예. 땡 잡은 거지 뭐. 맨날 기도할 걸 그 사람 죽어보라고.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고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산 남기가 좀 자녀들 되게 좋아할 것 같죠. 그 때문에 죽자고 싸웁니다. 그러고 아버지 막 돌아가시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비밀번호 알라고 그것만 남겨놓고 가라고. 유산 내한테 좀 떼놓고 가라고. 생쇼를 하고 있다. 어머야 무서워 살겠나. 그럴 것 같으면 자식 없는 게 낫지. 맞죠? 땡 잡았죠? 무자식이 상팔자라.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이. 물론 사제로 잘 살 사람은 결혼해도 잘 산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건 아무도 그래 안 살아봤거든. 아무도 그래 안 살아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자신 있게 해요. 사제로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사제로 잘 사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결혼한다고 잘 산다고 난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 사제가 된 데는 하느님이 그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혼자 살라고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길에 넣으신 거예요. 뭔 딴 생각을 해. 그죠?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제자이니. 이 노래를 신학생들이 방학 나오기 전에 9일 동안 부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교리교사하고 눈맞아가 다 맡기식 들어오는데 저 이제 신학교 나갈랍니다. 이거 있다. 그래도 신학교 때 나가면 다행이라. 신학교 때 나가면 다행이야. 신학교 때 나가야 돼. 나갈 놈은. 그 나가면 축하해 주소. 그러고 신학교 때 나가면 별로 눈치도 안 주잖아. 맞죠? 자.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주겠다. 이름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세례명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어떤 하나의 절차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 뭐 그런 시도 있지 않나요? 맞죠?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새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이 세상을 마감하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서로 인식하는 방식이 있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여기서부터 준비되고는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봄에, 그죠? 먼저는 얼굴이 보입니다. 외모가 보이죠.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얼굴인가,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한층 그 꺼풀을 벗겨내고 한층 더 들어가면 아, 이분은 왜 앞자리에 앉나? 왜냐하면 아, 마신부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구나. 근데 왜? 마신부가 잘생겨서? 그건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싶어서 기왕이면 기왕지사 오는 길에 어차피 앉아보는 거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뒤에 분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이 아파서 그런 분도 있어. 가까이서 몰라가 이래 봐야 되거든. 그래, 이래 느긋하게 보고 싶은 거지.
하지만 그 이면에 좀 더 뒤로 숨어들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자기가 전면에 나가고 싶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득이 얻어질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막 전면에 자기를 막 피하라고 내가 영업을 해서 뭘 팔아가지고 그 판매 금액이 나한테 커미션으로 몇 프로 막 들어온다 하면 그 사람은 남들한테 질세라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뒤로 숨어들죠.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인식하는 아이폰이 내 얼굴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열려요. 안면 인식 기능을 켜놨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폰은 내 마음을 몰라. 내 맴을 몰라. 여러분은 알아. 왜?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그 껍풀 안에 숨어있는 것을 압니다.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훗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이 숨어있는 본질, 영혼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선한가, 온유한가, 친절한가, 열려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다른 이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존재인가, 그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사람인가, 내가 저여자보다 나아야 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그 가치를 몰라주고 저여자를 더 칭송해 주니까 억울해 죽겠대. 근데 그건 그녀에게 합당한 자리인 거예요. 그녀가 정말 선하고 착실하다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이가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걸 박수 쳐줄 거예요. 왜? 내면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한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기 반지 꼈다고 왼손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같은 몸은 서로를 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참, 우리, 아직, 아니구나. 시간이 벌써 넘은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네. 자, 아이고, 또 이렇게 하다가 계속 머물겠다. 계속 갑시다. 이름을 그렇게 새로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거예요. 예. 그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말은 그냥 이름을 뭘 딴 걸 뭐 요셉을 나는 마지누니까 마지누에다가 요셉을 갖다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지금의 우리의 이름이 담겨 있는 육신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을 키워나가야 돼요. 귀 있는 사람은 요거 늘 나오는 말이죠.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귀는 바로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그 새로운 존재의 귀. 가르침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귀. 영적인 영역에 열려있는 귀를 의미합니다. 자, 라디오 케이아로 들어갑시다. 라오디 케이아. 라디오 케이아래. 아이고,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디 그런가 봐. 라오디 케이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족이라는 뜻이래요. 다른 의미로 탄생이 예정되어 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족, 탄생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이거 이제 교부들이 이 당대 이런 언어학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말에 속한 어군에 이 관련돼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일본말을 배우는 건 확실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만 치환시키면 돼요. 왜 문장 구조 기본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유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죠. 나는 왔다시와 끝난 거예요. 나가 왔다시고 너는 와 그걸로 끝난 거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말을 배우는 게 힘든 이유가 구조 자체가 변형이 됩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되겠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이러면 우리 말에는 나는 주어가 들어가고 목적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말에는 그게 이제 순서가 막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 외국말을 배우는 걸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이 계산하듯이 외국어를 배우면 절대 말이 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늡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시간이 더 걸리잖아. 말은 그냥 익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말을 익힐 때 보자. 나 주어 은느니가 중에 는 이렇게 절대 안 배워요.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을 막 따라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그 말이 훅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 상황 안에 들어가서 익혀야 됩니다.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 얘기를 하고 있죠? 참나.
라우디케이야. 아, 자, 하여튼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아, 아. 그래, 이 라오디케이아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교부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족 탄생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은 뭐 프랑스 말, 독일어 이렇게 언뜻 달라 보이지만 그 어순이나 이런 구조, 그리고 그 우리도 말의 그 근원이 있잖아요. 중국말 안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들을 다 차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를 잘 알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을 처음 듣더라도 금방금방 그 속내 뜻을 알게 되고 감을 잡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네들도 접미어, 접두어, 접미어, 그리고 안에 있는 단어 구성 자체가 다 라틴어나 히라버나, 또 심지어는 또 뭘 그 근교에 있는 언어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6개국을 하고 한 사람이 12개국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천재적으로 깨어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라서 성장한 곳이 외국 지역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서로의 말을 조금만 바꿔서 하면, 우리가 일본어, 옛날에 어르신들 일본어 잘했거든. 우리 아버지만 해도 일본어 제일 모직 다니면서 막 외국 나왔고 막 바이에 만나고 하면서 정말 그 현지 사람처럼 얘기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배우는 게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도 그런 게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언어권에서 그쪽으로 가서 말을 배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8살짜리 정도의 스페인어를 구사할 뿐이에요.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다. 라오디케이아의 그 뜻은 뭘까? 막 이런 걸 열심히 막 받아 적으려고 시도를 하시는데 몰라도 이 성경 요 단락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단락이잖아요. 스미르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에페소부터 시작을 해서 각 교회가 하나의 덩어리 성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걸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제일 자주 쓰는 내용이에요. 물론 뭐 다른 영역들, 뭐 아까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인내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도래를 고대하는 교회, 이런 영역도 있지만 그건 왠지 좀 두루뭉술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영역, 일곱째 영역에 나오는 이 라오디케이아의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에서 뭘 보느냐,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우리 교회의 모습.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아멘 그 자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멘을 응답하고 쓰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뜻이죠. 긍정, 수긍,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내 의지를 더해서 그 말에 따르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네, 네 하는 게 아니고, 온 존재를 더해서 그 말에 긍정을 던지는 거죠. 실행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면 내가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술이 좋나, 건강한 가정이 좋나, 은총의 영역이 좋으냐, 아니면 네가 퍼마시는 술이 좋으냐. 우리는 입으로는 가정을 돌보아야지요 하고 짓거릴 수 있겠지만 실제 몸으로는 술에 아멘하는 거예요. 에? 정갈하고 주님을 섬기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좋으냐, 아니면 과소비에 이렇게 한번 빠져서 이 뭐라도 이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그걸로 우쭐대는 삶이 더 나으냐. 우리는 말로야 아이고 그래도 하느님을 따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야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은근히 내면 속으로는 여기다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정황이나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아멘이라고요. 근데 이분의 아멘은 하느님 당신께 향한 온전한 긍정이었던 거죠. 하느님 말씀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의 창조의 근원인 이가
10분 뒤에 말하겠습니다. 귤 드시스 귤. 오늘 귤이니까 금방 드시네. 갈까요? 계속 할까요? 네. 자,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의 창조의 근원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규정들이죠. 성실한 응답이고 의지의 응답. 이 아멘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입으로 아멘을 하는 것과 아멘 아멘 한다고 주님 주님 한다고 너희가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멘인 거죠. 그래서 그 아멘을 되새기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기도 끝마다 아멘 아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이 많잖아요. 규정된 기도문들 참 수도 없이 많죠. 가톨릭 기본 기도문만 해도 제가 작은 소책자 가톨릭 출판사에 나온 이거 뭐죠? 이런 책, 책이 아니고 왜 그거 찌라시. 예? 찌라시가 있는데 그 펼쳐보면 주르륵 나와요. 뭐 주님의 성호경 강의 들어가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뭐 묵주기도 바치는 법 뭐 아침기도 저녁기도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뭐 통회기도 줄줄줄줄 있어요 이만큼. 근데 정말 아멘이라는 한마디만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되새기고 살아가도 괜찮을 것이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만약에 조금만 더 진료가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주보에 네 적었죠 그죠? 한 8개월 적었을걸요? 주님의 기도 해설 그 주님의 기도만 그 의미를 새기면서 바쳐도 정말 우린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 거예요. 그 용서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예. 그래요. 예수님의 그 존재감의 근거 자체가 여기 간단하게 하지만 핵심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 당신이 목격하고 기록한 사건, 그러니까 목격한 사건, 하느님을 본 사람은 나 말고는 없다. 외아들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목격한 분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니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창조의 근원, 말씀으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되지 않은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거예요. 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의 일종의 다른 사람이 보기엔 집착을 해서 왜 거기 매달려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당대에 잠깐 시간적으로 등장했던 시간적으로 등장했던 2000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채워버린 겁니다. 채워버린 거. 그러니까 천상의 영역이 위에 같이 따라가고 있고 지상의 영역이 우리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선조 가장 아브라함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냈죠. 아담을 창조했지만 그 아담은 이 물질 진료 세계 안에서 있었고 오히려 빛을 향해서 나가기는커녕 그들은 제일 첫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어둠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느님께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건 모를 일이고 하느님이 알고 계시겠지.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첫 위로의 움직임을 시작한 거예요. 심장 첫 박동처럼 두근 죽어있던 사람 막 CPR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심장이 처음 뚱 뛰던 그 순간 그리고 나서 이 수많은 선조들이 그 박동을 유지해온 거죠. 물론 그만큼의 어둠도 깊어져갔죠. 예언자가 오면 사람들이 반긴 게 아니고 죽여버렸으니까 오늘 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누구든지 선한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주변에서 그 선을 가만 안 놔둡니다. 방해하고 없애려고 들어요. 그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 선한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악한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근데 악은 자기가 저지른 악의 결과물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힘들지만 그리고 잘만 피하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돈만 지대로 한번 벌어놓으면 지가 암만 악해도 그 악이 안 돌아옵니다. 변호사 로펌 선임해가지고 뭐
법망을 싹싹 미꾸라지처럼 피해가, 어? 가마. 절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자, 그건 역시도 우리는 어떤 바탕일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드리자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일하는 인간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들이 잘 처리하든 말든 어느 쪽이든 카이사르의 것은 누구에게? 카이사르에게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증오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뭐랄까요? 하느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이행할 기회나 환경 자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들은 권력을 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권력가들에게 정당하게 필요한 정도의 두려움을 지니라고. 왜냐하면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지금의 세상은 좀 달라져서 그렇지. 근데 그 몽둥이 도구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서 이 위에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서 행동할 때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로마 제국 어딨죠? 없죠? 왜 없을까요? 처음에는 그 로마 제국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 세상의 몽둥이로 작용을 한 거예요. 올바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로마 병사들의 그 제도나 싸움의 방식이나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거의 완벽하다시피 했고 지금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적지 않은 영역에서 그걸 답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복장마저도 사제가 미사 때 바치는 제사 복장 그 자체도 로마인들의 복장이에요. 장배기, 띠, 그리고 외투, 겉옷 이런 요소들이 로마인들이 근데 그 도구가 망측해질 때, 상하게 될 때, 로마의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그 뭐랄까요 호색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철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어둠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면서 하나님이 이 도구를 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뭐 그 다음 제국 뭐 동양 쪽에는 저 몽골 제국, 또 바빌로니아도 옛날에 있었고 뭐 수도 없이 많았죠. 하여튼 지금 뭐예요? 미국이잖아. 제가 갔다 온데. 미국. 아메리카. 하지만 모를 일이에요. 그 미국 사회가 얼마만한 정당함으로 자신의 그걸 유지시켜 나가는지 아닌지에 달린 겁니다. 헌데 이제 뭐 그네들도 막 베트남 전 이런 거 막 했죠. 명분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가가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어간 우리가 그래도 냉전 시대의 주체인데 북한 그러니까 그 공산화가 되려는 지역을 이겨내야 이 명분을 유지한다. 뭐 이런 요소가 있었는데 그네들은 국가를 믿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는 뭐 워터게이트 사건이니 이런 게 전부 다 이 기간 동안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을 게 못 된다. 이걸 알아내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미국은 그렇게 해서 자꾸 자정작용을 거치면서 개선되고는 있지만 지금 자본주의가 너무 심각하게 침투해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한 것들이에요. 갈수록. 동성애를 조장하고. 할리우드 영화 보세요. 정상적인 가정 맞습니까? 맨날 나오는 모습이 이런 거죠. 아빠 주말에 엄마 찾아가고 애들 데리고 나와갖고 놀아주고 다시 집에 돌려보내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지.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게 이미 정상이에요. 정상.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가 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가 극하고 앉았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거 따라가잖아. 문화적으로 배워가지고. 옛날엔 상상도 못했을 일을. 옛날엔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았던 일을 이제는 부끄러우지 않게 된 거죠. 자, 옛날 선조들은 위의 방향성들을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박동을 유지시켜온 거예요. 하느님의 심장의 박동을. 반면 그 악도 그에 상하는 만큼 조장되어 왔죠. 네. 그리고는 이 때가 이르러 때가 차서 이거 성경이 자주 표현되는 말인데 그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죽는 사람 많았죠. 죽는 사람. 자기 희생을 한 사람 많았어요.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타고 죽었잖아.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의로움을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기서 아까 얘기한 명분을 위해서 죽어갔죠. 어떤 종류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죽을 존재들을, 죄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죽을 그 존재들을 살리려고 죽은 거예요. 이게 달랐던 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증언은 믿을 만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때를 채워버린 거죠. 지상과 천상을 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이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사건이 뭐다? 부활 사건.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의 지상 버전은 뭐다?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 두 개 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곧 부활인 거죠. 부활은 다른 말로 영광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한 성인, 위대한 인물, 거울 좋은, 아름다워 보이는 이야기들을 남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치와 의의가 영혼에 대한 우리 인지가 살아있고 그 영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이분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아 이분만이 진실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지요? 어렵나? 자,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라오디케이아 신자에게. 그리고 저는 이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의 현실 안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극명하게 바라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나왔죠. 가짜 유다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 특별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하고 그럴 때마다 더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그게 뭔데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게 우리가 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신자 생활을 하는데 하느님을 사랑하지도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어둠에 빠져들지도 않고 고만고만하게 그냥 미지근하게 식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차의 온도처럼.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 하겠죠?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아, 차가! 하겠지? 근데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양선한 사람이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들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고 마음 아파하고 죄책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움직임을 형성할까요? 반대 방향의 그 일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근데 슥 내려가면 아예 그냥 이게 자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뜨거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딘가에 뜨거워요. 왜? 뜨겁다는 건 열정을 말하고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어딘가에 쓰고 있어 이걸.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른들이 어디다 다 집중시켜놨느냐 하면 여기다 집중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아니지. 여러분 공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공부잖아요. 공부라는 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인지하고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돕는 것. 그게 공부입니다. 근데 지금의 공부는 뭘까요? 기술이에요, 기술. 네? 교묘한 방법. 어떻게 하면 이 감독관들을 만족시켜서 그들을 흐뭇하게 해서 내가 욕구하는, 결국에는 이 안에 이제 나의 욕심이 숨어 있는 거지.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할까.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다들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욕구가 뭐가 숨어 있다? 지상 안에서의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성공.
성공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기왕이면 잘 사세요. 근데 능력껏 잘 살면 돼요. 대장장이는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원래. 잘 산다는 말은 존엄하게 산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는 빡시게 미치도록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월급 선나 껍질 받아가고, 누구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끄적끄적 밀게 적었디마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와. 이건 이상하잖아. 그죠? 욕구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위로도 아래로도 가지 않는 어떤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에서요. 육체의 욕구는 채우고 있어요. 저마다 다들 아름아름으로. 근데 영적인 욕구가 무뎌진 거예요. 세상에다 쏟는 욕구의 10분의 1만 영적인 욕구에 쏟아도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왜? 한번 가보면요. 저 위의 방향을 한번 체험해보면 안 뜨거워지고는 못 베겨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갈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해봐요. 하면 안 닦아있긴 해.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돼요. 근데 시도를 안 하지. 늘 투덜대면서.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다가와야지.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제가 조금만 성실하게 말씀만 전해도 신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또 느꼈잖아요. 오죽하면 한 인간을, 한국에 있는 한 사람을 거다 불러나가 뭘 좀 가르쳐달라 하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미국에서 데리고 올래? 아무나 안 데리고 오겠죠? 뭔가 듣고 싶은 걸 듣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듣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맨날 들어갖고 무뎌졌겠지만 뭐 제 신부야 뭐 맨날 올 때마다 저래 하는데 뭐 새로운 게 있으려고.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목소리, 그러니까 말씀의 전달인 거죠. 어디 가서 듣기가, 들을 누가 해주질 않는 거예요. 성당과 강론을 들으면 내 신학적인 이야기만 듣고 뭐 정치적인 사안이나 듣고 이카이키네 신자들이 갈수록 서서히 메말라가는 겁니다. 예.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로.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남는 건 뭐다? 율법적인 엄정함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림이사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 성사 들어보면 내 그냥 주일 미사 빠졌다는 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딴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안 죽였지. 근데 예수님 말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하지만 너희가 누군가를 증오할 때, 미워할 때 이미 너희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런 걸 반성하지 않죠. 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인데 사람들은 감이 없죠. 주님에게서 뱉어질 때, 주님에게서 배척당할 때, 그것만큼 우리가 만약에 천에 고하라면, 만약에 수호가 지금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조용하게 게임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가 훅 사라졌어. 누가 납치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수호가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환장할걸요? 세상에 자기 반이 마치 사라지, 아니 한 90%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죠. 자기가 지금까지 의존해온 대상이잖아. 나를 학교를 챙겨주고 필요한 먹을 걸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옷도 빨래해주고 뭐 오만 것들을 다 해주던 그런 존재가 갑자기 훅 사라지면 지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100% 암흑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멸절하지도 않는다고요. 예? 지상에서의 생명이 사라질 뿐이지 영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안인데요. 왜냐하면 낙태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아이들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다시 만나야 돼요. 근데 다시 만날 때 빛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두려움이나 죄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빛을, 선물을, 네가 이 세상에서 벌어들이지 못한 영역을 내가 벌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시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망각의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욕구하고 찾는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뭐 성사밭이 되지.
물론 성사 보면 되지만 성사를 보고 난 뒤에 정말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빛을 내 안에 충전시켜 가야 돼요. 휴대폰이나 충전시킬 줄 알지, 그죠? 이거는 막 빨간색 들어오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지금 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다는 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이에요. 아,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왜? 나는 주요 미사도 나하고 폐업 미사도 나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레지오도 하고 뭐 다 한다 이거지.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엔 풍족함인 겁니다. 지금 이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보니 자기는 할 만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충실하니까.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전해라. 가난한 이들이,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고, 갇혀있던 이들이 풀려나게 되고, 눈먼 이들이 보게 되고, 귀먹은 이들이 듣게 되고, 입이 묶여있던 이들이 말을 하게 된다. 이게 이 말이잖아. 그죠?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이들이 그 역의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을 사람들은 계속 지상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 중풍 걸리는데 이거 어디서 나설 수 없나? 어디 용하다는 신부님 있어가 안수나 좀 받으면 날란가? 계속해서 위에 천상의 메시지를 이 지상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아까 제가 페이스북 댓글 하나 봤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학교 미사에서 미사예물 봉헌하신 분 지양이 어서 건물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나서 안타깝더군요. 열심하다는 신자들까지도 아직 90% 이상이 기복신앙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돈 벌라고 성당 다니는 거예요. 지 일신의 영복을 얻으려고. 예? 영복이 아니지. 자신의 이 지상에서의 기복을 얻으려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상에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영역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변해야 돼요. 자기가 변하는 게 아니고. 야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바뀌어. 왜? 바뀌는 건 뒤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욕구만, 상대에 대한 요구만 자꾸 늘어나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 경제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 아픈 병고가 사라져야 내가 행복하고, 전부 다 이기성 안에서 팽팽 도는 거예요. 그 쳇바퀴를 좀 밖으로 나가지. 예? 우리가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이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그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할 텐데. 저는 제 노년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그래 주차장에서 그래 지퍼를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난 나중에 어떤 신부님이 될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들이 오면 또 들어주는 거지. 예? 왜? 이 신부님은 들어줘.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 평소에서는 말 안 합니다. 오늘도 점심때 강산식당 가갖고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대리구장 시모님 축의를 당겨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축하를 한다고 강산 식당에 가서 낙지볶음을 먹었거든요. 맛있습니다. 추천. 죽도성당에서 200m. 자, 18절 들어가죠. 내가 너에게 권한다. 그래서 하느님은 계속 이렇게 이런 거예요. 강요하거나 두려움을 심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느님은 실제 일어날 일을 언급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악마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지금 네가 돈 없으면 나중에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해봐. 인간의 상상과 현실은 달라요. 없어도 살아요, 사실. 당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생긴다고요. 그래, 나는 연예인들이 한 명씩 목숨 끊을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
그 인물의 선교를 했어봐. 맞죠? 김태희가 그 어? 국군 장면들 보는 그 책 앞표지를 딱 그거 장식해 놓으니까 해. 책은 안 읽어도 그 책은 어디든지 비치돼 있더라고. 그 잘난 인물로 선교를 했어봐요.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쳤어봐. 사실 나는 하느님을 믿기에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줘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우죽순을 넣을 텐데 왜 그래 가나 몰라. 남은 건 전부 다 이런 오징어밖에 없어. 내가 인물이 좋아서 막 젊은 여자애들을 막 끌어당기긴. 내가 만약에 정우성 얼굴이었어 봐요. 예? 신부님 안 됐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정우성 얼굴로 신부님 됐어. 막 하더라. 와, 잘생긴 게 무기라고. 얼굴이 막 쏜대. 여심을 저격하는 거지. 딱, 딱, 이렇게 막. 미소 한번 딱 지어줘. 우리 성당 놀러 와. 애가 하면 막. 요 앞에 막 한 세 줄까지는 여학생들이 쫙 앉아 있겠지. 못생기가 다행입니다. 자, 나에게 불로 정련된 금. 자, 이 불이라는 것의 상징성, 그리고 금이라는, 불이라는 건 당연히 태우는 거죠.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 시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된 신앙을 지니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신앙이나 어떤 내적 가치가 밝은 빛을 발하는 귀금속, 금을 형성한다는 걸 알겠죠. 그 금은 더욱 순수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희망은 실존하는 영역으로 정화되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되죠? 이 시련이라는 과정의 거침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련이 다가와 봐야 실제 내가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착한 줄 알았어. 헌데 결혼생활 해보니까 아닌기라. 나는 처녀 때는 내가 천사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친구가 내한테 와서 자기야 혹시 감기 걸리진 않았어? 자 목도리 매 이러니까 나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런 예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해줬는데 결혼하고 나있긴 해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준다 안 준다? 안 줘. 안 주는 기라. 이 남자가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본색이에요. 남자가 연애할 때는 이 막 달아오르기 때문에 뭐라도 막 해줘가 기분 좋게 만들어줘가 어야든지 이 꼬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지나고 나면 그거 안 해줘? 안 해준 게 그 천사 같던 아가씨가 어디 변한다? 이렇게 변하는 게 이렇게 뭐 어디 뭔 데서 찾습니까? 그걸 보면 되지. 내 20대는 나 참 착했는데 그죠? 내가 사랑받을 때 사랑받을 때 다 착해요. 문제는 시련을 겪을 때도 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는 불로 정련된 금을 사야 되는 겁니다. 사라는 말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산다는 건 그걸 다른 데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 열처녀의 비유 기름, 그죠? 기름을 사와라. 너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든 가게에 가서라도 사와라. 그 가게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당이고요. 지금 저 어디에 한 분 지금 기름 사고 있는 중이에요. 누군데? 우리 봉사자분.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어디서 마련되겠습니까? 이 성당에는 저 봉사자분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신청비를 받는 그런 수고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강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벌어드리는 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벌어드리는 금에 대해서 거기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대신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게 은행이에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은행이 나오죠. 야, 네가 못 벌어드릴 것 같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교회 생활에 조금이라도 봉사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내가 단련되어가고 소양되어가고 당연히 그 안에 누가 모여있어요? 그런 금을 벌어드리려는 사람, 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잔뜩 모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이 나요.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의 그런 궁극 목적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처절합니다. 우린 견뎌나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흰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정결의 옷. 그러니까 정결함이라는 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정결하다, 그 말은 바람 안 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부부하고 관계없는 사제는 정결할 수 없나? 사제도 정결해야 되죠. 사제는 언제 정결할 것 같아요? 하느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정결합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인들은 정결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께 충실해야 돼요.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측을 사랑하면 다른 측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이 아까처럼 건물 구입에 건물 팔리는데 열중해서 하느님마저도 그 목적으로 쓰려고 땡기려고 쓰면 보세요. 하느님을 무시하잖아요. 건물이 주잖아요. 건물이. 건물을 팔아서 건물이 팔려서 벌어들여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그 사람 꼭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나 사실은 그거 해서 성당에 기부 좀 하려고. 근데 그 기부의 범주는 어딜까요? 절대 자기에게 손에 안 가는 범주까지입니다. 그런 사람의 탐욕은 극심하기 때문에 남는 걸 주지 필요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진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 거 기적처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가 오늘 먹어야 될 음식인데 신부님이라고 들고 와. 유정나이라고. 지난번 얘기했죠? 비닐봉지에 이걸 싹 싸가. 할매가. 우리 신부님 어디 계십니까? Donde está el padrecito? 사무장이 저 안에 계신다. 들어가 보소. 하면 Padrecito! 그 동네는 인사를 뽀뽀로 하니까. 그러고는 계란 줍니다. 계란. 계란이 알이거든요. 오해보거든요. 예? 그리고 남성의 그 성기 불알도 오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농담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딴 얘기 있어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아, 빠드레 띠에네 오해보. 시, 요 땡고 마리아스 오해보였어. 이렇게. 아, 이 말 자체를 이해 못 하시겠구나. 죄송합니다. 신부님 계란 있네. 이 말이. 내 불알 많다. 이렇게.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계속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나중에 우리의 이 허식이 벗겨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 영혼 안에 숨겨왔던 것이 드러나요. 그때 자랑스러워야 돼요. 왜 아이가 엄마 몰래 엄마의 선물을 준비해서 엄마 보란 듯이 꺼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숨겨왔던 것이 밝혀질 때 엄마가 기뻐하는 대상이 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뿌듯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가 방에서 안 나와. 뭐하나 싶어갖고 문을 뚝 열어봤더만은 방이 엉망진창이 돼 있고 벽에 낙서해 있고 엄마가 좋아하는 화분 하나가 가운데 벗겨져 있고 이 가마 그날로 이제 엉덩이 불나는 거지 맞죠? 수호 그런 체험 있지? 게임한다고 몰라? 엄마한테 혼난 적 있어? 자,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만 볼 수 있으면요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걸 피하고 취할 걸 취하죠. 우리 그것은 우리가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인지가 갖추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네? 그리고 근데 이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눈에 뻔히 보는데도 이걸 내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취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 간단하게라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큰 관념만 갖고 있어도 적어도 늑대는 피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으려는 늑대.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라도 나를 살리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수용하게 될 겁니다. 그게 뒤에 나와요. 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이 단어들 자체 책망과 징계는 싫은 대상이죠. 맞죠? 누가 책망 듣고 싶어요? 누가 징계받고 싶어 합니까? 근데 악마가 주는 것과 하느님이 주는 건 차원을 달리합니다. 악마는 거꾸로 줘요. 악마는 칭찬을 해줘요. 악마는 두둔을 해준다고요. 언제? 우리가 악을 실행하려고 할 때.
내가 나이 60이 돼서 남편과 조혼을 하려고 할 때 친구들을 거다 주변에 배치를 해서 맞다! 큰일 잘 생각했다! 오세! 어? 멍청아이! 나이 60 넘어갖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 없다! 어? 야, 그 옛날 얘기지. 그 방 하나 있을 때나 같이 그 자고 하는 거지. 요즘 맨키로 아파트 살고, 어? 자식들도 얼마 없어갖고 아파트 등등 빚잖아. 그러면 각방 쓰는 기라! 아! 그딴 소리 하면 이제 좋다고 듣고 있지. 왜? 자기를 두둔해 주잖아요. 자기의 악한 성향을. 자기가 회피하고 싶어 하는 어떤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뭐, 지금 나이 60 넘어서 같이 자라는 얘기 아니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둠으로 내가 기울어져 있는 그 마음에 악마는 불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두둔해준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려는 마음에 우리 방금 자매님이 갑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어떤 대상 있죠. 그 안에도 분명히 감정적인 영역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합리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과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을 때 그런 영역을 도와주는 기사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연한 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어요. 제가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볼리비아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거 알고 있었던 분 여기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요. 뭔 상관이야, 그게. 그런데 거기 사는 한국 분들하고는 상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나와 연계된 누군가라면 상관이 있겠죠. 상관은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의 범주인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사랑이 증오화되어 있다면 올바로 중립의 위치로 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일생을 전부 다 저 아래쪽 움직임으로 어둠으로 증오로 분노로 채워가는 거예요. 반성하셔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왜? 나는 지금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직장에서 직장을 올바로 정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헌데 다른 이가 하는 정치에 막연하게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면 가서 하세요. 그게 촛불을 들건 태극기를 들건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믿고 신뢰하고 신념을 갖고 있고 그런 단체적인 행동으로 뭔가 변혁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참여하면 되죠. 아니면 투표를 하든지. 그런데 그거 아니고 일상의 모든 영역을 거기에 소진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너무 잦아, 요즘. 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아니 특히나가 아니고 요즘은 젊은이들까지 그래요, 젊은이들까지. 네.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막 증폭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유튜브로 내일의 복음 말씀을 딱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와중에 한 명이 훅 들어옵니다. 정치사 안 들고. 예? 사람들이 막 화나 있어, 지금. 계속 뉴스 보면서. 심심하거든, 집에 앉아있어, 막. 가난하면 밖에 나 일한다고 정신없을 텐데, 그죠? 볼리비아 안 가면 그래요. 지금 내가 이 빵 만들어갖고 학교 아들 지금 나가 간식 사 먹을 시간인데 그거 갖고 얼른 팔아갖고 우리 애들 어? 공책도 사주고 입에 밥도 넣어줘야 돼. 그러면 엠파나다 이 빵 그 동네 파는 빵 그거 만든다고 정신없지. 어? 내가 막 뉴스 기사 찾아보면서 그 말은 뭐다? 우리가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자꾸 우리는 분쟁거리와 어떤 내면의 소요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마음을 하느님께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여라. 보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그려있는 그림이 있죠. 예수님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문 손잡이가 없어, 밖에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누구한테 그 문을 열어주고 있을까요? 온갖 지상의 어둠들, 심지어는 점집에까지 가서 문을 여는데 그가에 안 들어오고 백이나 네? 분신사바까지 하면서 애들을 막 학교에서 끌어들이고 어? 우리는 막 신통방통하다, 호기심거리다 하는 영역에 활짝활짝 문을 열어서 다 들어오래.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딱 닫아 겁니다. 저건 낡은 가르침이야. 요즘 누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방어책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엉뚱한 종교심을 갖고는 엉뚱한 영역을 막 열어제끼는 거죠. 경제도 종교화되고요. 산업 뭐 전반, 정치 뭐 이런 여러 영역이 신념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과학도 종교예요, 요즘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과학이 통계를 내고 검증을 하고 이게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해내면 그게 과학이 되는 건데 이제는 관측기계 자체의 세밀도를 넘어선 차원을 우리가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양자물리학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전부 다 계산 때리고 추측하고 상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차원이 몇십 차원이 있느니 누구는 몇 차원이 있느니 그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검증할 수가 없지. 검증이라는 건 검증기계 안에 들어와야 검증이 되는 건데 원소 자체에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검증해내? 그러니까 막 상상화를 그리는 거죠. 자,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마음이 양선하고 선을 추구할 줄 아는 이들,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이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 안에, 그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은 어마어마한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절대 갈 수는 없죠. 물리적인 한계성과 이 제약을 우리의 영혼의 넓이는 확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안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빛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는 성체를 먹죠. 하지만 성체를 먹습니까? 먹지만 다르게 섭취하죠. 먹는 게 아니죠. 우린 귤을 먹었죠. 이 귤은 내 안에 들어와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영양분이 섭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체는 어떻게 먹죠? 성체는 믿음으로 먹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과 이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성체를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성체를 모신지 아세요? 자기 마음이 어둡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나아가서 성체를 입에 넣고 옵니다. 그러면 음식은 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은요? 너희가 주님의 몸을 함부로 모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판을 먹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바울사도가 합니다. 고린도서에서요. 마지막 줄 읽고 끝낼게요. 주무신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여자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여자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약속들은 어마어마한 약속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오른쪽이지.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한 곡 할게. 비트박스 해. 겸손과 기도.